오늘의 요리, 고등어 무조림과 맑은 조개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고등어 무조림은 우선 손질한 고등어는 4등분 해주세요. 무는 돌려가며 어슷하게 썬 뒤 냄비에 깔아줍니다. 여기에 무가 잠길 만큼 물을 붓고 편선 생강을 넣어 끓여주세요. 청주, 맛술, 고춧가루, 설탕, 고추씨, 미소된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5cm 길이로 썬 대파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고등어, 양념을 넣고 속뚜껑을 덮어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운 대파를 넣고 살짝 졸여주면 고등어 무조림 완성! 맑은 조개국은 먼저 냄비에 물, 다시마, 볶은 멸치를 넣고 끓인 뒤 국간장, 소금으로 간을 해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모시조개, 편썬 마늘을 넣고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큼직하게 썬 쪽파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맑은 조개국 완성! 오늘의 요리, 고등어 무조림과 맑은 조개국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선생님, 정말 네. 저는 혼자서는 이 조개국하고 고등어 무조림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정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 예. 네. 일단 맛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무조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도톰해라 그냥. 파도 하나 씩. 예. 그래가지고 야, 제가 좋아하는 딱 이 조합이 됐습니다. 무하고 대파하고 고등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고등어 무조림이 정말 빨갛게 해서 칼칼하게 해서 고추장 넣고 매콤하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네. 지금도 충분히 칼칼하고 매콤한데 더욱더 좋은 건 은은하고요. 네. 구수한 맛도 나고 뭔가 끝맛이 칼칼하지만 뭔가 너무 매운 맛도 없고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미소된장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달큰하고 부드러웠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미소된장이 없으시면은 네. 일반 된장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일반 된장이 조금 더 짭짤한 맛이 강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조금 조율하셔가지고 적게 네. 넣으시면은 뭐 비슷한 맛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똑같이 매콤하지만 네. 끝맛이 깔끔하고 그리고 네. 은은하다는 그쵸. 구수하다는 그 장점이 있네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대파를 구웠는데 대파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달달한 향도 나면서 안쪽에 양념이 싹 스며들면서 정말 맛이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한번 고등어 무조림 먹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혼자 살면서 정말 이 조개국을 끓인다는 상상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간단하게 조개국을 끓이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그럼 정말 이름대로 맑은 조개국이에요, 선생님. 정말 그쵸. 맑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네. 개운하고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간은 돼 있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선생님, 편으로 썰었던 마늘 있잖아요. 네.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렇죠. 마늘이 씹히면서 좀 파근파근한 맛이 나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린 맛은 싹 없어지면서. 그래서 딱 또 뭐 네. 별다른 채소가 안 들어있어도 정말 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조개살은 정말 보들보들하고요. 네. 야, 정말 맛이 좋은데요,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에 네. 왜 이 쪽파를 넣었는지 알겠네요. 그래도 씹는 식감이 마지막에 쪽파를 넣어주니까 좀 살아있네요. 커지지 않고요. 그렇죠. 또 쪽파의 은은한 향도 느끼시죠? 네네. 네. 그리고 부추가 있으면은 부추를 듬뿍 넣으셔도 맛있어요. 이야, 선생님. 네. 이렇게 집에서 고등어 무조림도 만들어 먹고 네. 그다음에 조개국도 만들어 먹으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덕분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가르쳐주셔가지고. 너무 간단하셨죠? 예예. 네,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내일도 맛있는 요리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카레라이스와 특별하게 즐기는 구운 채소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